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등장하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엘리의 시대는 저물었고 사무엘을 통한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1절과 2절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깜깜한 어두움의 시간, 그게 바로 엘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시대, 이스라엘의 그 어두움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 베푸셔서 다시 빛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죠. 그 통로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 시대의 등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차원의 은혜인데요. 먼저는 어둠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이 빛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그 통로가 사무엘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락교회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 사무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영락교회가 이 사무엘, 시대를 밝히는 등불,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시대의 등불들이 되길 바라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사무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없었죠. 이 두 가지가 우리 것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무엘은 듣는 자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세 번이나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10절 하반절,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의 등불로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고, 예, 들을 수 있는 이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듣는 법을 알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고요, 엘리는 듣는 법을 알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큰 차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참된 기도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법은 잘 알고 기도하는 법은 잘 가르쳐줍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학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한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알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해라. 듣지는 못했지만 듣는 법은 잘 알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엘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학적으로는 잘 알지만, 기도하는 법 잘 알고, 듣는 법 잘 알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많은 어떤 부분들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는 법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듣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엘리는 듣고 듣지 못하고 사무엘은 들을 수 있었던 중요한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은 순결한 자였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깨끗한 자였습니다. 엘리보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을 수 있지만 그는 순결한 자였고 깨끗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은 들리는 것입니다. 엘리는 많은 것들을 알았지만 그 안에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듣는 법에 대한 것은 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사무엘이 잘했던 것, 사무엘에게 탁월했던 것은 그는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어제 본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 가문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의 가문이 이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제 15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결국 사무엘이 가감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예. 사무엘이 두려웠지만 엘리 제사장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사람이 두려워서 말씀을 각색하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서 말씀을 숨기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 제사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분노할까봐 또 이 사람이 불편하고 상처받을까봐 하나님의 뜻을 각색해서 이 사람에게 좋은 대로 전하게 되면 그때는 좋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해야 비록 그때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고 회개할지 회개하지 않을지를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목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고요. 저는 정말 사무엘 같은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각색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할 때 우리가 그 전하는 그릇이 겸손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릇으로 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각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요. 마음이 청결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잘 듣고 잘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대의 등불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게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의 등불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 우리 영락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감없이 그러나 겸손한 그릇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분들을, 자녀들을, 영락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등불 역할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누구보다 잘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전해들은 말씀 가감없이 채색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 사무엘처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권세 있게 역사하는 열매 맺는 그런 시대의 등불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